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리뷰를 했죠. 자, 이번에는 좀 이슈가 되었던 인간 수업에 대해서 나왔던 말들 중에 영어 표현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아, 스포일러에 주의했기 때문에 그래도 꼭 보세요. 같이 있어주세요. 자, 인간 수업. 일단 요즘 애들 너무 무섭습니다. 자, 지수라는 주인공이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에요. 그래서 모범생이 뭐냐면 model student입니다. 자, 근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공부만 하고 친구가 없는 소외된 그런 친구를 말할 때는 미국에서는 nerd라고 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친구는 약간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더라고요. 지수라는 친구가 좀 음흉해. 못됐어. 그래서 그 친구는 비밀을 간직하다 해서 have a secret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비밀이 다 이유가 있었어. 뭐냐면 야, 남다르게 사업을 운영했습니다. 오, 프랑스 CEO, yeah, engage, oh yeah. 그래서 뭐예요? 사업을 운영하다는 run a business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친구는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인 줄 알았더니 불법 사업을 몰래 했어요. 몰래 하다가 뭐냐면 sneak. 근데 그 과거로 몰래 했다 라고 했을 때는 sneak가 맞지만 말할 때는 저희가 그냥 snuck 라고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sneak가 몰래 하다가 되겠습니다. 야, 이 친구는 고등학생 아주 무서운 친구예요. 이 어둠의 돈으로 돈을 야 진짜 많이 벌었어요. 자, 그래서 돈을 엄청 벌다가 뭐냐면 make a fortune 입니다. 폴춘이 운이라고 표현도 되긴 하지만 이때는 돈이라고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 친구가 계속 숨겨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제 막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대들다 뭐예요? having a go. 그래서 고수처럼 고 뭔가 쓰리고 막장이에요. 그래서 대들다가 having a go가 되겠습니다. 그렇게 돼서 심지어 초폭과 연루가 됩니다. 그래서 서로 쫓고 쫓기는데 그래서 쫓다가 뭐냐면 chase after 또는 run after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아, 이거 내내 어린애가 막 민수형이랑 막 이러면서 도망다니고 막 치고받고 하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 조마조마하다가 뭐냐면 have butterflies in one's stomach입니다. 나비가 막 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끝이 아니에요. 결국에는 잡혀요. 지수가 잡힙니다. 불쌍해 죽겠어. 그래서 잡혔다. 납치가 됐죠. 그래서 납치하다가 뭐냐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사람을 납치할 때는 kidnap이에요. 하지만 비행기 전체를 그냥 다 실어버리고 가져가는 거는 hijack라고 합니다. 자, 그렇지만 여기서 지수는 혼자 일을 하지 않아요. 동업자들한테 계속 배신을 당합니다. 그래서 배신하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. betray. 자, 이 비트레이라는 단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. 여러분 혹시 혹성 탈출 보셨나요? 거기에 시저 오빠, you betrayed us. 멍멍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성대모사를 가볍게 해봤습니다. 그래서 betray, 배신하다. 그렇게 돼서 배신당하고 이제 수업도 갈 수가 없게 됐어요. 이제 암흑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는 뭐를 했냐면 수업을 땡땡이를 쳤죠. 그래서 수업을 땡땡이 치다가 뭐냐면 cut class 또는 cut school이 되겠습니다. 지네가 잘리고 싶어서 아주 그냥 막장을 가고 있습니다. 보는 내내 야, 이 친구들은 정말 무섭다.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번 돈을 결국에는 숨깁니다. 그래서 숨기다가 뭐냐면 자, 두 가지 표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덮었으니까 그때는 cover를 쓰고요. 그리고 숨기다가 그들의 정체를 또 숨겼기 때문에 그럴 때는 hide, 정체를 숨기다 할 때는 hide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가볍게 인간 수업에 나온 그 대사를 통해서 영어 표현법을 배워봤고요.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법도 다뤄봤습니다. 여러분, 물론 드라마긴 드라마지만 애들이 너무 빡세요. 어우야, 진짜 나 고등학생 보면 무서워 죽겠어. 얘들아, 그래도 나 형이야. 자, 앞으로도 드라마 보실 때 영어로 좀 생각하시면 좀 더 영어에 대한 친숙도가 올라가실 겁니다. 그래서 저를 꼭 찾아주세요.